오늘은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 그리고 중랑천에 있는 대한민국 보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방원은 용상을 차지하기 위해 왕자의 난을 일으켜 결국 왕위에 오르고 아버지 이성계는 아들의 행위에 격노하며 오랫동안 함흥에 머물다 신하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요. 다음 내용은 조선조 야사를 기록한 연려실기술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오니 태종이 교위에 나가 친히 맞이하면서 성대의 장막을 설치하였다. 하륜 등이 아뢰기를 상황의 노여움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일에 바치는 높은 기둥은 의단 큰 나무를 써야 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니 태종이 허락하여 열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양전이 서로 만나자 태종이 면목을 잃고 나아가 베었는데 태조가 보고는 노한 얼굴빛으로 가지고 있던 화살을 힘껏 당겨 쏘았다. 태종이 급히 차일 기둥에 의지하여 몸을 가렸으므로 화살이 그 기둥에 맞았고 태조가 웃으면서 노기를 풀고 이르기를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하고 이에 나라의 옥새를 주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이제 가지고 가라 하였다. 뭐 결국 이런 거죠. 하늘도 태종을 인정했으니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나. 너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태종을 향해 활을 쏘았으나 마치지 못하고 화살이 꽂힌 곳이라 하여 이곳을 살곳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어 지금의 살고지 다리가 됩니다. 이 살고지 다리는 조선시대 가장 긴 다리였고 1967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보물 제1738호로 승격되었습니다.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 한강을 약 2km 앞둔 곳에 놓여졌으며 원래 이름은 제방교였습니다. 찾아가기도 쉬워 한양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세종의 명령으로 영의정 유정현과 공조판서 박자청이 감독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강의 너비가 넓고 홍수를 이겨내지 못해 교기만 세우고 중지하였다. 63년 후인 성종 14년에 완성하였다. 길이 78m, 너비 6m, 높이 1.2m인 기둥을 네 줄로 세운 위에 받침돌을 올리고 대청마루를 깔듯 세 줄의 판석을 빈틈없이 깔았다. 가운데 두 줄의 교각을 낮게 하여 다리의 중량을 안으로 모았으며 돌 기둥에 무수한 흠집을 새겨놓아 물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아, 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을 때 다리 절반의 석재를 가져다 쓴 후 버려져 있었는데 1972년 서울시에서 복원하였으나 원형 그대로 되지는 못하다 2018년 다시 복원공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한 번쯤 시간 되실 때 가셔도 좋고 아니면 뭐 청계천 산책할 때 근처에 뭐 갔을 때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중랑천에 있는 대한민국 보물 1738호 살고지 다리에 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